뭐야? 왜? 저는 일단 오일 토마토 크림부터 정하시는 게 선택하기 편합니다. 피자 안에 파스타 두 개를 제가. 네. 아니요? 네. 요, 뭐였지 이게? 마리게 타임? 마리게? 잘 나오네. 저 쓰는 로션 이름 아토로션. 왜요?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어떤 맛이 어떤? 맛있어? 맛없어. 일반적인 맛이야. 일반적인 맛이? 되게 프랑스 사람 같아. 기대하는 맛. 기대를 충족을 해가네요. 적당히 괜찮다 이 말이네. 이게 아토야? 이거? 이거라니요. 아토예요. 아토. 아, 제가 멱을 잡았네. 이 진짜 얘예요? 아토야, 삼촌한테 인사해. 말도요? 아토 인사해봐. 그렇게 인사 안 하네. 귀가 파랗게 질렸는데? 제가 또 과도한 신뢰를 보냈네요. 그래서 목욕 한번 시켰습니다. 아 진짜? 둘이 닮았다고. 눈 감아. 맛있을 것 같아? 저는 복숭아 먹어. 네. 한입 가득 복숭아 사르트. 네. 저는 콜드브루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콜드브루 한 잔, 그리고 저기 복숭아 사르트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라임 민트 에이드. 라임 민트 에이드 하나. 뭐? 여기 폭탄 표시 있는데? 폭탄 표시야 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김이 팍 새버렸네. 오늘 포장 진짜 애플처럼 되게 예쁘게 나와. 우와. 무거워요? 태블릿일까요? 이 부분이 아마 그럴 거야. 짱 좋아요. 근데 얘도 이름 정할 거 아니야? 이거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맛있어? 다 시켰지. 화질이 엄청 좋아해 얘가. 맞아, 이게 8K도 돼요? 아니 4K까지. 야, 기본 세팅 자체가 4K인 거 같아. 응. 이야 간지나네. 아 멀티 어 여기 얘로도 할 수 있고. 아 듀얼이 있을 수 있구나. 연필처럼 만들어. 연필 육각형에. 육각형은 아니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일단 이게 마우스 패드는 애플 제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아 진짜? 클릭이나 이게 엄청 편해. 이게 그냥 이게 터치로 하는 건데 네. 인식 속도랑 이게 갭이 없고 엄청 편해. 아 애플 거 좀 느려? 애플 지금 나 그 매직 키보드 그런 거 쓰는데. 네. 그건 좀 이렇게 따가따가 눌러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게 터치하고 이게 엄청 편해. 그리고 키보드 키감도 엄청 좋고 거의 PC랑 똑같은 것 같아.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얘랑. 아 그래? 블루투스야 이게? 충전을 해야 되나? 애플 펜슬은 블루패스로. 어 뭐야? 이거 언제 꺼냈어? 뭐야 이게? 손목 받침대 그런가?
퀄리티가 좀 다르네. 터치가 안 돼? 아, 이게 인식이지. 그림 파트 하는데 인식이 안 돼. 마우스가 되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우스가 안 돼, 얘가? 지금 아직 얘가 인식을 못 했거나, 우리가 아직 얘를 안 켰거나 그런 거. 어떻게 키는 거야? 얘를 켜야 돼? 뒤에 뭐를. 짝퉁 아니야, 이거? 얘를 충전을 해야 돼? 어, 충전을 해야 돼. 단추가 이건 거 같아요. 측면에 이 단추인 거 같아요. 설명서 봐야겠다. 보증서.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와, 진짜 좋다. 어, 이거 사운드 하만이야, 하만. 아, 하만. 삼성에서. 어, 삼성에서 인수한 비싼 하이엔드 사운드 브랜드. 근데 이 정도 세팅으로 데스크탑을 맞춰도 한 거의 한 300만원 되거든요? 그렇지, 그거보다 좀 오버차지긴 한데. 어. 근데 이게 장점이 패드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 우리가 만약에 펜을 지금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림 그린 사람한테 완벽하지 뭐. 그런 작업하고. 근데 그림은 또 이제 애플 펜슬 쪽이나 이제 그쪽 업계 사람들이 원하는 유명한 느낌이 모델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필기감을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가는지. 이게 따라오는지가 관건이. 그게 거의 얼추 비슷하면은 괜찮겠네. 어, 그러면 대박이지. 엄청 빠르시네. 어우, 바로 누르네. 잘 쓰네. 와이파이 연결 언제 하셨어요? 좋다. 일단 나는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예뻐서. 예뻐?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싫어. 내가 그 활용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난 사실 이렇게 막 예파이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게 뭐야? 얼마 전에. 근데 우리는 잘 안 그려봐서 모르잖아. 근데 요새는 대학생들도 필기 종이로 안 하고 다 이걸로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졌을 때도 훨씬 좋을 것 같아. 어, 이게 진짜 좋아. 이거 가볍죠? 어, 미쳤어. 거의 마우스보다 나은 것 같아. 오. 이게 미쳤어. 이 느낌. 오, 좋네. 밴들밴들하네.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감도 엄청 좋아. 클릭 이게 해보세요. 클릭도 엄청 가벼워. 진짜. 어, 뭐 짱짱하네. 아니 멋있다. 이제 먹읍시다. 치울까요? 치우세요. 만약에 노트북을 바꿀 계획이라면은 너무 센가 얘네? 너무 세. 너무 셉니까? 450만 원이면 국밥이 몇 번이세요? 국밥이요? 근데 터치가 되게 진짜 크네요. 마우스로 손이 안 가도 되니까. 맞죠. 웬만한 상황에 굳이 마우스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엑셀 작업할 때도 마우스 안 쓰고 그냥 바로 거기서 눌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실제로 쓰면 진짜 애지중지하면 써야겠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면은 진짜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 맥북 얼마지? 몰라? 맥북 비싸잖아. 맥북도 비싸. 그거랑 비교하면 괜찮다고 하죠. 어. 그냥 패드가 되니까. 패드 되고 사양은 더 좋지 않을까 얘가? 뭐 영상하면서 디자인하고 뭐 이런 사람이면은. 이건 뭐야? 아, 이거 가방을 주는 거구나? 가방 2만원. 어떻게 알아? 근데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만지면은 가죽은 아니네. 근데 난 이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컨택이. 뭐야, 이렇게 잘 안 들어가네? 이 늘어난다. 어, 근데 평소에 여기에 갖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거를 그러니까 막 필기하고 이런 노트북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제일. 근데 그럴 거면은 주로 학생들이 쓴다는 얘기. 학생들한테 이런 고사양의 노트북을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되게 그 대상층이 애매한 거. 사실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터치패드나 저런 터치스크린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키보드 따로도 연결을 할 거고 게임 키보드랑 게임용 마우스를 쓰는데 누가 쓸까 이걸? 겉멋지고 돈 많은 부잣집 아들네. 다른 푸드도 해보시죠.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예쁘게 찍었으니까 푸사하시죠.
저요? 네. 카톡부스 안 합니다. 왜요? 창피합니다. 왜 창피해요? 나머지 인생 케이크 드세요? 아, 인케. 인케! 맛있어. 확실히. 그의 추억 한 방울이 담겨있는 인케. 진짜 만화 캐릭터. 귀여워. 저희 가보겠습니다. 아이! 야. Yeah.